우리 서균열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또는 아시는 분도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후쿠시마 오염수는 벌써 12년 전에 그리고 10년 전까지 상당량 방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얼마 전에 도쿄전력도 인정했고요. 그래서 근데 바다는 하나입니다. 우리 바다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고요. 다 같이 지켜야 돼요. 태평양도 지켜야 되고 후쿠시마도 일본 동부해안도 지켜야 됩니다. 거길 지키지 않으면 우리 바다 오염되는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그 당시부터 상당 부분 우리 바다도 오염될 가능성이 우리가 주의를 기울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여태까지 저기 잘 지냈었는데 별 문제 없었던데 라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덜 됐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기까지 오라는 생각 안 했겠죠. 그렇죠?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12년이 흐르니까 지금 조금 이제 뭐랄까 회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흘린다고 하면 이건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30년이 아니고 아마도 60년 이상 갈 겁니다. 그 이유는 원자로를 다시 씻어내려야 돼요. 해결력이 좀 녹아버렸기 때문에. 그 사실 도쿄전력은 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60년 이상 갈 겁니다. 그 뭐죠? 우리 아들, 딸 넘어서 손자, 손녀 세대까지 간다는 말이죠. 그렇지 우리가 이 방주를 막지 않으면 정말 우리 미래 세대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직 되는 것이겠죠. 일단 여기 그 동영상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그 후쿠시마 근처의 강인데요. 이게 그 오염이 심해가지고 11년부터 2022년까지는 보로작업이 완전히 금지됐습니다. 그 말은 뭐죠? 그동안에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던 말이죠. 지하수를 통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버린다고 하는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루에 400톤이 흘러내리거든요. 그게 바로 원자로 밑으로 흘러갑니다. 그 중에 약 250톤 정도는 벌써 흘러버렸고 150톤 정도씩 모은 게 지금 137만 톤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그 동영상을 좀 돌렸으면 되는데 혹시 그쪽이 아니고 여기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번이 있는데요. 여기서 네. 그 후쿠시마 적도 이거를 이게 밑에서 내렸고 네, 같습니다. 이게 그 저기 그 당시 제가 만들었던 동영상인데요. 그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진 규모로 봤을 때 거의 9가 넘는 최강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신전파가 무너지고 그리고 또 저기 여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45분 있다가 지진이 엄청나게 밀려오는데 그 최고 파고가 15미터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잘못된 게요. 그래서 제가 이 원자로를 사실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전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저희 그 웨스팅하우스 왔고 이런 원자로는 방벽을 쌓아야 된다. 그러니까 방파제죠. 최소한 높이가 10m는 넘어야 된다. 왜냐면 역사적으로 12m짜리 쓰나미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15m는 안 되죠. 10m. 그런데 도쿄전력이 4기업이다 보니까 10m가 안 되는 7m밖에 안 쌓은 거예요. 그게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가를 톡톡히 치렀는데 그 대가를 본국이, 자국이, 그리고 자국민이 치르는 게 아니고 우리 태평양 또 우리 바다에다가 대신 치르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지진이 오면은요 원자로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어봉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섰는데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열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물을 식혀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 아 원자로가 아마도 녹았을 것이다. 핵연료가 녹고 구멍이 뚫렸을 것이다. 그리고 또 내려가가지고 콘크리트 바닥도 제가 가진 않았지만 균열이 갔을 것이다. 라는 저기 예측을 했죠. 그런데 정말 제가 후쿠시마 가진 않았지만 균열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지하수까지 뚫고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후쿠시마
물론 실천자의 블루도 사놨지만은 안 갑니다. 가면 또 균열이 갑니다. 그래서 일단 제 이름 때문에도 안 가긴 했습니다. 아니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 근데 그걸 미리 알고 외교부에서 저 옛날에 아예 아시더라고요. 저를 아시는 거예요. 거기를 뭘 하나 더 눌러야 되는데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하더군요. 이게 이제 그 후쿠시마. 아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제2원전 이게 나의 제1원전이거든요. 근데 제2원전은 그때 그 저도 그렇고 15m짜리 그 저기 뭐죠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나의 인위가 있거든요. 똑같은 사건 거의 가까이 있었는데 아무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지진이 막아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기저 굉장히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사고 난 다음에도 이게 사고 났으니까 이거 녹아내렸으니까 지금 막아야 되고 저기 차폐해야 되고 저기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더라도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어. 결국은 그 대가가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참고로요 이보다 더 할 수도 있었던 첼노빌 사고가 있었습니다. 옛날 러시아니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이거는 조금 전에 하셨던 건 아 맞습니다. 녹기 전에 그리고 이제 저기 지하수로 내려가기 전에 공수 막아버렸어요. 이게 그 영상인데요. 실제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로에 있는 핵연료가 이렇게 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뜻밖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걸 예측했었는데 여의도에서 한국방송 KBS 맨 처음 보여드렸었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원자로가 일본 원자로가 이렇게 녹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원자로가 어디 저기 뭐지? 배수입니까? 장사입니까? 물이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물을 넣어야 되는데 물을 어떻게 넣죠? 펌프로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펌프를 넣으면 전기가 필요하죠. 근데 발전소에서 전기가 떨어져 버리고 정전이 되면 아까 저기 전력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죠. 물이. 그래서 네. 바닷물이라도 집어넣어야 된다고 제가 제안했었는데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바닷물을 한참 동안 안 집어넣었어요. 그때 갓 나오도 수산 총리죠. 좀 발전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6시간 넘게 버텼습니다. 바닷물 넣지 않고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다 녹아버렸죠. 그러니까 간 나오도 총리 왔을 때 다 녹았는데 그때 도쿄 전역은 맞습니다. 사고가 전부 진정됐습니다 하고 축소하고 은폐하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게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때부터 이제 방사성 물질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폭발한 건요 원자로 폭발한 거 아니고 수소입니다. 아주 잘 아시는데요. 아까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저기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보통 때 한 600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700도, 1000도 가면 물이 이제 전기분해를 하죠. 그러니까 물은 수소하고 산소 아니겠습니까? 수소가 나오기 시작하고 수소가 가벼우니까 저는 구석에 모이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은 고리도 그렇고 여기 기장이 있습니다만은 동그랗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모니까 그래서 구석에 모이지 않게 그런데 여기는 그때 설계 이전일 거예요. 아주 구석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구석지에 따라 정구석지가 퍼져버렸죠. 1, 3, 2, 4, 5, 6. 그러니까 원자로가 터진 건 아니지만 수소가 나와가지고 물에서부터요. 그리고 수소가 모여가지고 공기 중에 한 10% 정도 있으면 타거나 13% 넘어가지 폭발해버려요. 진짜 폭발. 자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아마 돌아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서 저기 이제 바닷물도 집어넣는데 많이 늦었죠. 그때 다 녹아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닷물도 집어넣고 그런데 또 아까 말씀드린 지하수가 사고 났다가 멈춰주나요? 그냥 내려오죠. 그리고 원자로 밑을 관통하고 그러니까 이게 섞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균열이 낮지 않습니까? 바닥에 그러니까 냉각수를 부으면 보통 뱅뱅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재순환이요. 그런데 재순환 하려니 원자로는 분명히 펑 뚫려있죠. 그리고 펌프는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하죠. 그리고 바닷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온갖 불순물, 찌꺼기가 다 있겠지 않습니까? 소금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펌프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식혀지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로는 꺼졌지만 계속 열이 나요. 그래서 열이 나다 보니 과열이 돼가지고 3000도, 4000도 근데 4000도면 그 원자로 연기가 강철이잖아요. 1500도면 녹아버리죠. 콘크리트에서 1000도면 녹습니다. 과학적으로 열적으로 녹아가지고 그 물이 이제 섞이게 되겠죠. 근데 그 물을 뭐가 될까요?
우리가 정말 멀리해야 되는 방사선 물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스풀이라고 하는데요. 세슘, 스트론튬, 플루톤, 그리고 삼중수소 이런 것들이 잔뜩 섞여가지고 첫 사고 2년 반 정도는 그냥 흘러갔습니다. 아무런 제어 없이 그냥 물수물이 그대로 저기 바다로 흘러갔죠. 그래서 그건 어디로 갔을까요? 물론 태평양으로 갔는데요. 중요한 건 얕은 물 있잖아요. 얕은 물은 정말 미국 쪽으로 갑니다. 북태평양 건너가지고 미국 서안까지요. 그리고 약간 캐나다, 멕시코까지 가는데 깊은 물은 또 이게 선호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얕은 물은 미국을 좋아하고 깊은 물은 또 중국을 좋아하는 겁니다. 깊은 물은 또 이상하게 중국 쪽으로 가요.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여쭤서 중국으로 가는 물은 그래서 미국을 갔다 오면 한 5년 걸리면 우리나라 그리 올 수 있는데 그때쯤 되면 다 가라앉고 날아가고 저기 흩어져 버리니까 괜찮습니다. 해류 바다 깨끗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요. 아까 깊은 물, 그러니까 수심 200에서 500m. 이거는 미국까지 안 가고 중국을 좋아하니까 중국 갔다가 동중국해, 남중국해, 그리고 대만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다 제주도, 부산까지 지금 대만도 대한역 거쳐서 동해, 무코 거쳐서 양양, 고성, 그 다음에 스가루로 빠져나가고 그건 한 6개월이면 와요. 그런데 제가 보니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얘기는 세슘, 스트론튬 등등 플루톤 무겁거든요. 부유를 뜨긴 하지만 그러니까 가라앉을 겁니다. 그래서 위쪽 물은 깨끗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나라 해양을 조사했을 때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인데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물이 있습니다. 펜추라는 게 있습니다. 대형 선박 있지 않습니까? 이제 호주만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성적도를 보면 거미줄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나라 저기입니다. 우리 저도 부산 포함해서 저기 포항 포함해서 저기 진주까지 또 제주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배들은 가서 이제 컨테이너를 풀면은 배가 기울어지거든요. 짐을 풀어버리니까 무게중심은 올라가면 기울죠. 그럼 거기다가 물을 잔뜩 집어넣어야 되는데 한 1000톤 큰 배는 만톤 집어넣거든요. 수돗물 없죠. 바람을 넣고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 만약이라도요. 그때 지금까지도 그렇고 후쿠시마 앞바닷물은 상당 부분 오염돼 있거든요. 물론 일본에서는 오염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당연히 오염돼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오염된 물을 갖고 오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 항만에 푸는데 풀기 전에 저기 공해상에서 풀고 와라 하지만 이렇게 지하수로 흘러가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전부 걸러지지 않거든요. 그럼 공해상에서 풀더라도 벌써 아까 미국을 좋아해서 돌아오는 5년짜리 중국 좋아해서 돌아오는 5개월짜리 보다도 훨씬 빨리 오죠.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이틀 사이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에 부산하고 제주 가까이는 푸고 있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많이 했었는데 별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 그 말을 믿긴 하는데 어제 그제까지 그 토론도 했었는데요. 문제가 좀 많아요. 얘기는 세슘, 스트론튬 등등 플루톤 무겁거든요. 부유를 뜨긴 하지만 그러니까 가라앉을 겁니다. 그래서 위쪽 물은 깨끗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나라 해양을 조사했을 때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인데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때 물이 있습니다. 펜추라는 게 있습니다. 대형 선박 있지 않습니까? 이제 후쿠시마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성적도를 보면 거미줄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나라 저기입니다. 우리 저기 부산 포함해서 저기 포항 포함해서 저기 진주까지 또 제주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배들은 가서 이제 컨테이너를 풀면은 배가 기울어지거든요. 짐을 풀어버리니까 무게중심은 올라가면 기울죠. 그럼 거기다가 물을 잔뜩 집어넣어야 되는데 한 1000톤 큰 배는 만톤 집어넣거든요. 수돗물 없죠. 바람을 넣고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 만약이라도요. 그때 지금까지도 그렇고 후쿠시마 앞바닷물은 상당 부분 오염돼 있거든요. 물론 일본에서는 오염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당연히 오염돼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오염된 물을 갖고 오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 항만에 푸는데 풀기 전에 저기 공해상에서 풀고 와라 하지만
이렇게 지하수로 흘러가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전부 걸러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공해상에서 풀더라도 벌써 아까 미국을 좋아해서 돌아오는 5년짜리, 중국 좋아해서 돌아오는 5개월짜리 보다도 훨씬 더 빨리 오죠.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이틀 사이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에 부산하고 제주 가까이는 푸고 있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많이 했었는데 별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도 그 말을 믿긴 하는데 어제 그제까지 그 토론도 했었는데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그 문제가 없었다고 하려면 우리가 동해가 수십억 톤 물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과연 몇 리터를 떴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는 저기 바늘만 또 이쪽이 집 더미에서 바늘만큼도 안 되는 물을 떴을 겁니다. 아마도 수백 수천 리터 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띄엄띄엄 떴겠죠. 이거 아마 표충수 위에서만 뜨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 그건 말고 일단 표본이라면은 수억 톤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수만 톤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수만 톤이면 되게 많습니다. 하루에요. 실시간으로 우리가 봐야 되니까 수만 톤이면 올림픽 규격 수영장 한 10개가 되거든요. 그 정도를 뽑아야지 소위 그 기술적으로 볼 때 같은 이제 공돌이니까 공돌이가 볼 때는 대표성입니다. 전체 10억 톤을 대표하는데 10리터, 100리터, 1000리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 보니까 당연히 없죠. 위문만 뜨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무겁게 가라앉는다. 깊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자, 몇 군데에서 했느냐, 얼마만큼 했느냐, 또는 깊이 들어갔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윙을 조금 뜨고 실만 했던 거죠. 그리고 없죠, 당연히. 그리고 기기도 이 정도 보려면 제 얼굴에 잡티, 뭐 검보선 보려면은 그 저기 뭐죠? 고화질 TV가 필요하잖아요. 참 잘 안 보이시죠? 깜빡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다 벗겨내고 고화질 TV로 봐야 되는데 마초리는 흑백 TV로 보면 잡티 안 보이잖아요. 장비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해가지고 깨끗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확률적으로 깨끗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수산업.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고 제주도 갔고 포항도 갔고 강릉도 갔고 그렇습니다. 지금 돌고 있는데요. 수산물은 다릅니다. 해류는 뭐 5년 걸린다, 5개월 걸린다, 2, 3일 걸린다 하는데요. 이 어류는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더 많이 방류된 30년이 60년 그리고 일본 정부 발표하고 달리 그 저기 완전히 걸을 수가 없습니다. 알프스라고 대학중 제가 설비로 좀 상당 부분이 나와요. 제가 먼저 이게 있어 이게 마지막 공동사인데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만약이라도요. 만약이라도 전부 다 걸러가지고 3중 수수만 나온다 하면은 발 벗고 주무셔도 돼요. 10억 명 중에 한 명이니까 지구상에서 8명만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고 10년, 20년이 있다가 그것도 혈액암, 백혈병, 삼중수소는 필적 따라갑니다. 물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60%가 물이잖아요. 혈액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혈병 또는 저기 뭐죠? 우리 혈액암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년, 20년 발병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만약에 처음이라도 들어갔을 때 2011년경 왔다면 지금쯤 발병할 때가 된 거니까 아직 우리나라에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만 임상기록 하려면 이제 표본 좀 넓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때 그렇게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사고 당시부터 2년 동안 그냥 콸콸 무단 방류됐던 거는 다행히도 우리 바다까지 오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이따 아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산물 관련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중수소가 남아있는 게 유일하다면 걱정 없이 보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다액종 제거 설비를 보더라도 인간적으로 볼 때로 그렇죠? 인간적으로 볼 때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다 걸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세슘, 스트론튬, 플루톤 절대 전 100% 못 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이어가기 이온교환 수치 이거는 물을 오염수를 거르기 위한 겁니다. 오염수를요. 그러니까 방사성 오염수죠. 근데 거기는 해석하기도 많은 불순물이 있습니다. 핵연료 잔해물 또 철근
부스러기, 콘크리트 부스러기, 또 저기 남아있는 합성 수지들, 그게 이제 냉각수에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있어? 아까 지하수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깨끗할까요? 모래, 진흙, 소금도 있겠죠. 아까 냉각수는 물이에서 바닷물입니까? 이게 그러면은 필터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당연히 걸러지죠. 그게 먼저요. 그렇게 되면은 막히죠. 그러면 필터로서 기능을 못할 수밖에 없죠. 이 필터는 히달치가 만들었는데요. 물을 거르기 위한 겁니다. 우리 집에 정화수 정화수 필터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 불순물 걸리죠. 미세먼지죠. 여기는 아주 눈에 보이는 밀리미터짜리, 센티미터짜리 굉장히 긴 거, 10cm 이런 것들이 막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걸러야 되는데 거르기 전에 그게 걸려버리면 이어가기가 더 이상 이어가기가 아니죠. 그냥 통과기가 되는 거죠. 왜냐면 통과할 수밖에 없죠. 그 이어가를 하는 그 저기 부분이 전부 덕지덕지 불순물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슘도 그대로 무사 통과, 스트로미도 무사 통과, 플루트는 무사 통과 쭉쭉 가가지고 그게 이제 또 저기 저장용기로 갑니다. 그래서 모여진 게 137만 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요, 전액 또는 전체를 다 걸을 수가 없다고 해요. 원천적으로. 왜냐하면 불순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도쿄전력이 한 개 가지고 안 되니까 두 개, 세 개를 만들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가려고 보니까, 그러니까 갈아, 그러니까 작동을 하면 갈아야죠. 그렇죠? 걸르지를 못하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많이 있단 말이죠. 왜, 어떻게 알겠습니까? 작업복을 입고 들어가면 이게 설량기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게 마구 요동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냥 탱크에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발표했죠. 한 번 더 걸으겠다. 그런데 이런 불순물이 멈추지 않는 한은 두 번, 세 번이 무슨 소용입니까? 또 그런 문제. 그래서 지금 정말로 교체하려고 했더니 한 보름 걸리는 데다가 교체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멈춰야 되겠죠. 그렇죠? 다액정수는 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을 그냥 우회시키죠. 그냥 쭉 밸브 열어가지고 그냥 우회시키. 왜냐면 쌓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교체하려면은 우회시킨다. 그러면 동쪽 바다가 그냥 직접 오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보름에 한 번씩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원액 그대로 쭉쭉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는 해류 문제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고요.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죠. 수산물입니다. 거기 이제 그 문제의 핵심이 놓여집니다. 이거 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21년까지 완전 중단, 그리고 조금씩. 왜냐하면 이제 아시죠? 이건 정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방류를 해야 되면 주민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 뭐죠? 아, 지금 보니까 이제 방사성 물질 많이 떨어져서 이제 고기 낚아도 돼 라고 한 거죠. 아직 낚으면 안 되지만.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잡힌 생선에서 예를 들어 무슨 세슘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치의 1400배다. 또 어떤 거는 만 배가 넘는 게 잡히는 게 이런 이유. 제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잡아보니까. 근데 그거는 아마 잘 뭐 들으신 적이 없죠. 이제 언론 통제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방사성 물질을 통제하기 힘들 때는 언론을 통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려진 걸 통제하면 되는 거죠. 방사성 물질은 못 막고, 정작 막아야 될 방사성 물질은 못 막고, 새 나가는 정보는 막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그런 점에서 도쿄전력 굉장히 잘했습니다. 정보를 막았다. 근데 방사성 물질은 실패한 거죠. 그런데 해석하게도 아마도 저 빼고 모든 원자력 전문가들은 저를 뭐죠 아시죠?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저기 진작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저는 좀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문하는 거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일본 정부 도쿄전력이 100% 전량 제거했다고 하면 그걸 믿어야 되나요? 상족수만 있다고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은 이유, 저는 혹시 유튜브 누르시면 저에 대한 그 과거 이런 뭐 무슨, 저도 어제 저기 뜬 눈으로 봤는데 무슨 저에 대한 무슨 뭐랄까 놀랄만한 무슨 과거가 있더니 깜짝 놀라서 20년 전에 어디 갔던 이야기인데 좀 안 끝을 보란 말인데 어쨌든 이제 개인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중수 아닌 다른 방사성 물질이 있을 수 있다.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느냐? 없어요. 그분이 맞는데 저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미국 웨스팅하우스 했던 것처럼 저는 제 나름의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물론 마시나 그래서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괴담인지 아니면 과학인지 둘 다 기억을 시작합니다만 우리 저기 판단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긴장은 끈은 놓지 마시고요. 자, 근데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 뭐죠? 여기가 이 사람이 맨 왼쪽 사람이 국제원자력 기구 사찰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이 사람들이요. 사실은 저만 하더라도 학교 연구실 실험실에 오늘 전에 왔었습니다. 제가 논문을 쓰면서 그 저기 실리를 건드려서 그런지 그 우리 연구실 시찰을 왔더라고요. 그런 국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 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를 이 후쿠시마 원전원수 위험성을 계속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란 학생을 받았더니 혹시 핵물질도 어디 숨기고 있는 아닌지 이제 별의별 적용을 해가지고 미국 사찰관이 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더 있었는데 바보들이더라고요. 그냥 저울만 들고 다녀요. 저울만 들고 다녀가지고 뭐 있는지 그리고 거울로 비춰봅니다. 근데 그때는 뭐 저는 수명을 다 했죠. 그리고 지우고 뭐 그리고 사실은 은하늄이 조금 있긴 했었는데 그건 실수명이었고 괜찮아요. 지금도 호주머니에 갖고 다녀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소명을 해서 갔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결국은 실력이 없는 사람들의 졸만 들고 다니고 보세요. 뭐하고 있죠? 어깨너머로 보고 있잖아. 이게 사찰관 맞습니까? 직접 떠야죠. 그렇죠? 누가 뜨고 있나요? 도쿄전력 하청업자에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시원한 사무실 쉬고 있으면 또 이제 가서 깨끗한 데서 깨끗한 물만 골라가지고 잔뜩 골라가지고 와서 국제원자력 기구 가서 이제 거기서 비엔나를 갔다가 우리나라에도 오고 미국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다 갑니다. 프랑스도 독일도 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제도 그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다. 벌써 세 번씩이나 그 전담반이 가서 포문물이다. 근데 그 포문물이 국제원자력이 푼 거 아닙니다. 보셨죠? 누가 푸죠? 도쿄전력이요. 그리고 이제 이거 풀 누가 다 기다리겠습니까? 가서 기다리고 그러면 깨끗한 물 퍼오겠죠. 이거 지금 보시죠. 표충수예요. 이거 말고 신청수를 뽑아야 된다고 증명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심을 하지 않으면 제 눈에 이렇게 띄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뜨는 잘 인터넷에 또 돌아다니고 보통 아우 시청관 가서 지금 시찰하고 있구나. 이게 시찰이에요? 제가 보기엔 관광인 것 같은데 그냥 저기 쉬고 있고 일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 게 국제원자의 기부인데 그렇죠? 거기서 저기 검증을 하니까 믿으라고요. 저 이 세상에 이렇게 따로 있죠. 그렇죠? 일본 정부 도쿄 입장입니다. 국제원자력 아니에요. 그리고 국제원자력 기구는요. 이렇게 사고 난 대형 원전 여기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는 기관입니다. 이거는 원자력 발전소 운영만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운영하다 운전하다가 해결로 빼내 갈까봐 그래서 저 같은 애꿎은 연구실도 오는데 이런 데는 관심 없어요. 그냥 후쿠시마는 그냥 덮고 넘어가고 그 다음 부흥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저기 일본 원전 다시 돌리고 재가동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소형 원자로 소형 모듈 SMR 이거 팔아야 이 국제원자력기구가 30년 넘게 투자해온 원자로가 있습니다. INPR 하여튼 이 프로그램 그 팔아야 되는데 이 후쿠시마 때문에 지금 영업에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렇죠? 이걸 덮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라도요, 일본 정부가 진짜 국제원자력기구가 검증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과학적인 자료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방류한다면 왜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방류하는 데 들어가는 340억에 10배, 20배 돈 들여가지고 싸서 그 방법을 했지 않습니까? 340억 원 든답니다. 그냥 뿌려버리니까요. 투기하는 거죠. 무단 방류죠. 그거에 들어가는 10배, 20배 돈을 들여가지고 뭐 한지 아시죠? 해저 수로를 팠습니다. 터널을요. 그거는 국제원자력기구가 괜찮다고 한 다음에 파야 되지 않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뭐죠?
이건 갑정호라고 하죠. 답이 정해진. 그리고 이 보고서는 쭉 2011년부터 15년까지 이따씩 그 유기 아마노 사무총장 도쿄대학 법학 교수가 사무총장이거든요. 그리고 4년 전인가 순직했습니다. 미안해서 그냥 이유를 모르게 그냥 사망했죠. 그때까지 이 조국의 태평양 방류 이거를 위해 가지고 섬을 위해서 지금 이제 유훈이 됐네요. 그렇죠? 그 유훈 그리고 그 유훈을 받아들인다는 전제 조건으로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 그로시 사무총장이 존재하고 그리고 재임을 했고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국제 원자력 기구가 뭐 19명이 넘는 아무리 그 국제 전문가들 거기에 우리나라 전문가도 있습니다. 많은 그런데 희한하게도 연락이 되질 않아요. 제가 해도 그렇고 신문기자가 해도 그렇고 방송국에서도 아마 여러분이 보세요. 김무순 박사님인데 원자력 안전기술원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혹시 그 테러를 당한 것 좀 걱정이 되겠나 그건 아니겠죠. 아마 정부 연안에서 보호를 해주겠죠. 그 정보를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일본이 만들어준 깨끗한 시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고 방호복 입고 장화 신고 저기 앞에 있는 깨끗한 그 저기 탱크 말고요. 줄줄 녹이 새는 거죠. 우리 수돗물 녹물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탄소광 싼 걸 탱크를 해가지고 10년 넘은 것들은 이제는 막 줄줄 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막느라고 저기 난리를 하고 있고 앞에 있는 저기 도색을 새로 한 깨끗한 탱크들 있잖아요. 1000톤짜리 근데 뒤에는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 가서 물을 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흔들기 전에 밑에서 침전도도 뜨고 불순물도 뜨고 같이 가 물이 문제고 물에서는 이제 침전했기 때문에 물 아무리 가져왔자 별로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가지고 간 저기가 그래서 이제 이 스가 총리도 참 재밌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영국 옥스포드 명예 교수님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 좀 정확히 하면요 묽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마실 수도 있겠다 정도로 뭐 몇 리터란 말도 안 그냥 그랬겠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안 맞았더라고. 다행이죠. 맞았으면 지금 아마 병원 신세를 지실 것 같은데 멀쩡하게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수입자는 좀 풀어주세요라고 우리 현상체 대통령한테 아마 저기 속삭거리는 부분이 사진으로 찍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죠. 안 맞으셨죠. 그런데 영국 그 저기 명예 교수님은 1리터 그런데 갑자기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100리터도 하겠다 했더니 조금 심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그래서 10리터를 줄었어요. 고민수와 다행이라더랍니다. 그러면서 안전하다는 건데 글쎄요. 제가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는 분은 아니거든요. 제가 좀 연결은 미치지만 방송 분야이기도 하고 핵물리 그런 점에서 저도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 사람의 책들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학교에서 저는 오늘은 굉장히 제가 차려입고 왔습니다만 저는 이제 청바지 차리고 막 작업복 차림이 되거든요. 막 뛰어다니고 저기 현장 다니고 미국에서도 막 발전소 밑을 내려가고 프랑스에서도 내려가고 독일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저는 현장 바로 뛰기 형인데 그걸 이제 메타에 내고 칠판에서 이렇게 숫자 가리키고 하면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거기야 하다 보면 현실 세계 유체 이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자기만의 그 숫자의 세계에서 하는 건데 숫자는 방사선이 없는 숫자는 기준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안 받아야 돼요. 기준치는 우리가 정한 것이고요. 필요하면 높이 올릴 수도 있고 돈처럼 완전히 밑으로 내릴 수도 있고 왜 그럴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수치가 아니고 그 가급적이면 적게 최선을 다해서는 안 받고 멀리 가고 떨어지고 그리고 저기 잡혀버리고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이제 숫자를 가지고 하면은 뭐 삼중수소가 어떻고 원래 자연에서는 12년 걸려 반감기가 되는데 열리트리면 빠져나오는데 그분도 상당히 어폐가 있죠.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 좋은 시설일 수 있지만 핵발전이라는 건 항상 이런 걸 안고 있습니다. 재앙이 되는 것이고 그 재앙이 있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핵발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것이죠. 그렇죠. 우리도 지금 앞으로 30년은 그 재생 가능 에너지 기타 등등 핫텔이잖아요. 수소 등등 해서 우리가 저기 있죠.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되는데 이게 그 원자력이 좀 역할하면 좋은데 아직은 우리가 이걸 딛고 넘어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지나치실 수 있죠. 현재 진행입니다. 이거 제가 문학적인 표현을 한 게 아니고요. 과거 종료. 지금은 과거 종료. 끝났어요. 이거는 끝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일본에 있는 원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넣지 않은 플루토늄이라고 하는 독극물이 들어가 있었고 처음부터요. 그래서 플루토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우라늄이 변환된 플루토늄 조금 뭐랄까 그냥 진짜 금밀이 아니죠. 근데 이걸 처음부터 많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3억이는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방사성 오염수에는 플루토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세슘 추천 좀 하고 그리고 현재 진행 이 이유는 이러한 원자로서 나는 해결은 굳고 금이 같지만 물만 만나면은 담수가 됐건 해수가 됐건 물만 만나면은 다시 또 핵반응을 시작합니다. 그 구조, 그렇죠. 구성 자체가 그것도 우리나라 정말 좀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원전 저기 핵발전소 좀 골이 달라요. 그거는 이제 사고 나지 않았고 않겠지만 거기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비등록하고 일본 후쿠시마 다이치 이거는 물만 만나면 또 따끈따끈해져요. 그래서 혹시 그 여기 보셨죠? 거기에 그 원격 카메라나 로봇이 들어가면 2분, 5분 못 버팁니다. 왜 그럴까요?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난 감마선이 나오면은 일종의 그 저기 뭐죠? 감전이 되죠. 그러니까 이 합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칩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그 전부 그냥 좀 속되게 먹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방 렌즈가 흐려져 버리고 그 이유는 저기 증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 감마선, 엑스레이 그 엑스 찍잖아.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더 많은 양이 세게 나오니까 이제 그건 뭐냐면 이게 현재 진행형이다. 그것도 우리나라 전문가들 좀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원전 저기 핵발전소 좀 골이 달라요. 그거는 이제 사고 나지 않았고 않겠지만 거기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비등록하고 일본 후쿠시마 다이치 이거는 물만 만나면 또 따끈따끈해져요. 그래서 혹시 그 여기 보셨죠? 거기에 그 원격 카메라나 로봇이 들어가면 2분 5분 못 버팁니다. 왜 그럴까요?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난 감마선이 나오면은 일종의 그 저기 뭐죠? 감전이 되죠. 그러니까 이 합선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칩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그 전부 그냥 좀 속되게 먹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방 렌즈가 흐려져 버리고 그 이유는 저기 증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 감마선, 엑스레이 그 엑스 찍잖아.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더 많은 양이 세게 나오니까 이제 그건 뭐냐면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근데 또 하나 증기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것도 잠시 나왔다가 지나갔는데 텔루리움이라고 하는 TN이라고 하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는데 그거는 핵반응 때만 잡히거든요. 왜냐면 반응이 너무 짧아가지고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안 보여야 돼요. 12년 끝났죠. 그래서 도쿄전은 그때 모든 계산을 끝내고 그때 있었을 것이라고 그냥 축소해가지고 발표하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도쿄전력이 아직 자신의 원전에 대해서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모든 이런 오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축소하고 잡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정치적인 결정이고 있으면 안 될 결정이고 막아야 되는 부분이고 먹이 사슬 문제 이제 드디어 이제 수산물로 보이는데요. 아까 그 해류는 뭐 몇 개월일 수도 있고 몇 개월이요 몇 년일 수도 있지만 평균수는 며칠일 수도 있지만 오류는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조사가 잘 안 돼 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그 아빠가 뭐 우리 남해일 수도 있고 동해일 수도 있고 제주일일 수도 있고 이게 후쿠시마하고 태풍이 왔다 갔다 여기는 이 물고기들은 울타리 없지 않습니까? 바다에 그리고 여권도 비자도 필요 없어 그냥 자유로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그 잡아가지고 배를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깨끗했을 거라고 봅니다. 나는 앞으로 방류가 되면은 아까 다시 말씀드린 바다는 하나입니다. 먼저 일본 동부에 당연히 오염되죠. 당연히 오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결론을 드릴게요. 삼중수소 외에 제가 걱정하는 그 세슘, 스트론튬 이런 것들이 절반이 남은 상태. 지금은 4분의 3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70%가 남아 있습니다. 그걸 아무리 그래도 다 빼낼 수가 없거든요. 또 희석한다고 하죠. 근데 그건 이제 말장난이죠. 바다에 나면 어차피 희석되는데 뭐하게 희석하는 거겠죠? 똑같아요. 그 저기 그 희석하는데 이제 계산 조금 했습니다. 137만 톤, 30년 좋아요. 그러니까 30년이라고 이제 저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죠.
이렇게는 하루에 25톤이 나가는 거거든요. 30년을 남으면. 그런데 공교롭게 125톤, 400톤 중에서 125톤 정도 진짜 방사성 물질을 갖고 마구 이쪽 저장용기, 그리고 이제 버리려고 둔 수조 쪽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섞어야죠. 그렇잖아요. 모을 수가 없으니까 버려요. 그럼 125 더하기 120, 250톤이죠. 그걸 이제 100배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일본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공장과 같은 거죠. 2만 5천 톤이 되네요. 그렇죠? 250 곱 100이니까 2만 5천 톤 수용장 10개. 아, 장량이죠. 근데 그게 하루예요. 하루. 그래서 전부 30년 하니까 무려 2억 7천만 톤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롯데 월드타워가 여기 부산에 있는 제일 큰 것보다 더 클 것 같아요. 그렇죠? 롯데 월드타워는 한 150개 정도 채울 수 있는 물량이거든요. 30년 버리면 이건 어마어마한 물량. 그 우리에서도 아마 자꾸 인공위성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거기 전에 이거는 방류가 아니고 부산 방류 또는 투기란 표현이 맞다. 그리고 돈 아끼려고 버리잖아요. 근데 2억 7천만 톤 바닷물을 집어넣으려면 그것도 저기 바닷물이니까 소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펌프 막 고장날 텐데 전기를 누구니까요? 도쿄적으로 지금 파산인데 일본 시민 국민 우리가 걱정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전기를 때문에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바보 같은 그런 소리인데 이 수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직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방류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긴장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수산물은 깨끗하고 싱싱하고 어딜 가든지 굳이 잡아서 배 열지 않으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간다 치면 그때부터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에서 오염돼서 나가는 물, 그 해류 따라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산물이 그 근처를 지나갔습니까? 먼저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동국 바다 있잖아요. 가까운 바다 있잖아요. 자, 그럼 그 위에 서울시, 세종시, 중중 바람 됐죠. 어디로 가는 바람이죠. 침전되죠. 자, 그럼 어디로 갈까요? 식물성 플랑톤, 동물성 플랑톤, 그리고 해수리 있잖아요. 미역, 다시마는 또는 긴 양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갈까요? 갑각류, 그 저기 조개류, 그리고 또 이제 저류 있지 않습니까? 우럭, 광어, 넙, 진어 이렇게 바닥에 넓적하게 거기에 쌓이고 아가미 호파니까 들어가죠. 그럼 이제 일단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또 쌓이죠. 그러니까 해류를 해석할 때 지난번에 제주에서 발표해서 뭐 5년 만에 우리는 괜찮다. 그건 해류만 보거든요. 바다에 물만 있나요? 고기, 밤, 물발이겠죠. 그렇죠? 고기를 생각해야죠. 이 고기가 들어가면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쌓이죠. 그리고 이제 먹이 사슬이라는 게 있습니다. 쭉 끝까지 가면 제일 위에니까 아마 참치처럼 보입니다. 참치라고 가져가죠. 그러니까 점점 아 물론 아 그리고 영 교수님이 아 10리터이면 빠져나간다고 했죠. 그래서 1리터 마셨다가 100리터 정도 10리터 마신다고 말을 바꿨는데 그분이 말을 정확하게 나갔습니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절반이 빠져나간다. 절반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한 마리로 그칠 수 있을까요? 두 마리 세 마리 연속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삼중수가 됐고 뭐가 됐고 방사성물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신체 장애를 일으키는 빛의 속도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감마선도 그렇고 엑선도 그렇고 전자도 그렇고 베타선이죠. 빛의 속도의 전부. 10리트리면은 그들이 보기에는 장구한 세월입니다. 짧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설되기 전에 충분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 장애. 그러니까 우리 몸 아시다시피 세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니까 생물시간에 단백질, 또 배에 있는 지방질, 또 유전자 이거예요. 근데 이 녀석들은 맨 밑에 있는 유전자까지 내려가거든요. 세포를 절단시키고 그리고 왜 그럴까요? 에너지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게 세포가 결합됐거든요. 잘 묶여있어요. 흐들어요.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근데 보통 나오는 그 힘은요. 들으셨죠? 알파, 베타, 감마, 중성. 이 힘은 보통 만 대, 10만 대 힘을 갖고 있어요. 삼중수소마저도 만대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전자가 나올 때 이 힘은 우리가 볼 때는 약해 보이지만 세포 하나하나 DNA가 먼저 굉장히 큰 힘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 내려가면 우리 그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는 DNA이지 않습니까? 이중 나선 그게 그 연기 예로 쫙쫙쫙 돼 있거든요. 나중에 그림이 있습니다만 그 끈을
끊게 되겠죠. 왜냐하면 지나가고 힘이 세니까 그 약한 때는 끊어버리죠. 그럼 이제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건강하면은 회복돼요. 다시부터요. 제자리에. 그러면 뭐 별 문제 없죠. 저처럼 노약자면 이게 끊어졌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것도 괜찮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점이 생긴다, 뭐가 홍반이 생긴다, 뭐 머리가 좀 빠진다, 아직까지 빠진, 빠진다 이런 게 생겨요. 그것도 뭐 상식적으로 그냥 빠진 채로 자면 됩니다. 세 번째가 문제예요. 그 끊어진 게 엉뚱한 녀석하고 자기 똑같은 DNA에서 자기든지 아니면 옆에 수백만 개, 수천만 개 끊어질 수 있는 엉뚱한 녀석은 왜냐면 연결하려는 본능이 있거든요. 일단 그 생체라는 거기 때문에 연결되고 누군가 끊어버리기 때문에 개인이죠. 그렇죠? 그 무선대 그러면 연결되는 이게 엉뚱한 배열로 되면 이게 이제 변형, 기형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생체적으로 마구 증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생체가 진화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뭔가 변형, 돌연변이 생기는 우주순처럼 막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나쁜 거죠. 엉뚱한 정보 같으니까 예를 들어 줄기세포가 귀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살까지는 괜찮지만 손톱이 된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이 된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제 소위 까라기 뭐 눈 같은 저기 물고기 같은 게 눈이 하나밖에 없 이런 게 이제 기형이거든요. 세 번째 그 DNA 때문에 그래서 삼중수소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 그래서 그 영국 교수님 발언 중에는 10일 만에 빠져나가는 게 절반이 빠져나가다. 그래서 짧은 전들은 그렇지 않다. 이 반응이라는 빛의 속도다. 때문에 충분히 위험한 것이 다른 의사분들하고 합니다. 아, 그거 그냥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절대로 절대로 삼중수소 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거기 더 위는 그죠? 다른 오염물질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아, 그분을 저기 우리 시찰단 단장까지는 단장 벌써 정해졌으니까 고문으로 모셔가지고 그분이 대표로 알프스 내려가가지고 팔팔 흘려나오면 딱 1리터만 주셔서 뭐 괜찮다 싶으면 전부 다 돌리면 돼요. 잔 돌리기 건데 그리고 도쿄 전력도 같이 건데 근데 가셨더라고요. 지금 그런 제안을 들으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나가게 되면 문제가 될까? 이거는 이제 우리 일상 전부 다 무너졌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2011년도 그렇고 2013년도 그렇고 방류됐다 또는 이제 앞으로 대량 방류할 것이다만 갖고도 우리나라 수산 그냥 직격탄이에요. 이거는 우리 수산물 깨끗하고 신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감문감문에도 보는 걱정 방류가 됐다면 이제 폭망한다고 말씀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과다예요. 왜냐면 이거는 과하되잖아요. 정서이기도 하고 우리 그렇죠. 이 공포 이전에 어떤 큰 걱정이죠. 그런데 방사선에 관한 건 우리가 걱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이제 많은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어민분들 또 해녀분들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한다고 하는데 일단 저는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맞다고 봐요. 아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준비된 거하고 모르는 상태에서 맞고 나중에 몇 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하면 그때는 누가 책임져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득 보조 말씀을 좀 더 쉽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풀면 안 되는데 벌써 많이 소주를 나오잖아요. 기시다 총리 벌써 몇 달 됐습니다. 풀라고요. 그리고 경산성 상이 또 말했잖아요. 이거 풀라고. 그래서 이제 시찰관이 간 것이고 물론 설명에만 듣고 오시면은 크게 봤을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거투대가 없게 되는 거죠.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요. 정화되지 않습니다. 정화하니까 어떤 여성분의 이름 같기도 합니다. 절대로 완전히 정화되지 않습니다. 요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세월이 크게 늦어서 좋다. 왜냐면 저절로 없어져요. 그 제 생각은 앞으로 18년만 더 기다리면 우리가 정말 골치 아파하는 세월 수준이 절반이에요. 다인가구 절반이 정말 그 차이죠. 그리고 삼중수는 거의 8분의 1, 거의 없어져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저장용기 지으면 되죠. 일주일에 한 시간 지으면 되거든요. 너 보니 돈이 없을까요? 아,
땅이 없을까요? 저는 땅이 없다고 하다가 제가 한 말을 듣기는 하는가 봅니다. 기적적으로 도쿄전이 땅을 찾았답니다. 저는 그냥 보기만 해도 땅이 보이는데 땅이 있잖아요. 야산들이 그런 있잖아요. 땅이 있으면 돈이 없을까요? 그 정도는 줄 수 있고 없으면 우리가 도와주죠. 그렇죠? 아니면 경제 협력 전반자. 그래서 우리 국민께서 나도 저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산물 그리고 우리 수산 보호할 수 있으니까 버리지 않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탱크 만들고 전 게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나서 저기 수중공원 만들자. 간단해요. 저기 얼마나 500만 톤 저수지 우리나라는 1000만 톤 저수지가 아시죠? 만들면 60년 버틸 수 있습니다. 90년까지 갈 수 있어요. 500만 톤. 그런데 왜 버리죠? 저는 알 수가 없는데 그 유키야마노 총장이 저국에 있었던 보고서가 6명인데 마지막에 얘기했습니다. 혹시 사고나면은 후쿠시마에 또 다시 방사능이 될까봐. 그 무슨 말이죠? 탱크에 아직 오염물질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시연을 할 수 있죠. 그걸 부적 사정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기다려야죠. 그걸 내지셔도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잠깐 말씀드린 것 정도는 아마 한미 이렇게 바뀌기도 하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보다는 여기에서 기부하는 것들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를 보면 여러 나라가 뭐 저기 용인한 것 같은데 미국이 그냥 묵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기관 나라 그러니까 시민단체는 전부 반대하고 있어요. 언론에 잘 나오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백악관이나 존 케리 기후특보나 또는 저기 뭐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나 무기를 하는 것이지 국제원자력 기구가 아직은 인정 안 했습니다. 몇 달 있으면 하겠죠? 아마 긍정적으로.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물론 힘이 없긴 합니다. 우리나라 빼고는요. 반대하고 있죠. 태평양 제도 섬나라도 그렇고 여기에는 뉴질랜드하고 호주가 있고 대만이 있습니다. 반대인데 지금 결집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결집이 된다면 우리가 하기 힘들다면은 결집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총량이 2억 7천만 톤인데요. 저기 롯데월드타워가 조금 감이 안 오신다면 그냥 가로세로 높이가 10km, 한 17km 되면은 제법 되죠. 왜냐면 우리 부산 길주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옆 길 정도는 충분히 되고도 남은 3년. 이걸 버린다는 건데 137만 톤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그리고 이제 원자로를 씻기 시작하면 이것만큼 더 근데 거기는 더 큰 거지. 이거 바다로 다 가면 안 돼요. 그 아까 말씀 바다는 하나예요. 우리가 우리 바다 지키려면은 시야를 멀리해요. 그냥 우리가 붙인 일입니다. 태평양이나 인제 물론 우리가 인제까지 걱정할 것 같으면 태평양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근해에도 있지만 원양목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먹이사슬 가면 참치까지 가죠. 태평양 저기 공해상에서 우리가 참치 잡지 말란 거 있어요. 러시아도 잡죠. 그건 국산이고 러시아산이에요. 그러면은 수입 제한을 못 막죠. 일단 수입 제한을 못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죠? 방류 저지로 막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방류되는 순간 우리는 아수라장이 되는 걸 감수하고 있어야 되죠. 저는 길을 쓰고 이제 그 무주 다시 청바지 입고 동영을 해요. 수건 종이를 저는 시민 강연도 하고 이제 그럴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저기 어전 출연 그만하고 저 뭐죠? 12건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힘들어요. 어제도 저희 졸업해서 봤는데 아주 우시시 하더라고요. 과거를 해서 깜짝 놀랐죠. 내게 과거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죠. 제가 있었지만 아,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요. 거기 들어가면 축적이 되거든요. 이건 대선이 안 돼요. 그죠? 전 너무 아쉬운데 그 영국 옥스퍼드 여기에서 다시 돌아가는데 일단 들어가면 폭착을 해버리거든요. 뭐 저기 큰 거지 않아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붙어버린 뼈나 근육에 붙으면 대전 안 돼요. 근데 그분이 그걸 알았을 텐데, 그렇죠? 이게 먹이 쓰신 분이고 무섭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참치인데 아시죠? 미국 산에서 잡힌 참치 중에서 세션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나오다 됐잖아요. 그렇죠? 10년, 12년 됐습니다. 그런 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되게 신경세가 선박 비운 수까지 하고 나머지는 이제 반감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다. 하면 뛰어도 될까요? 시간이 조금 지났지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갈까요? 그리고 저기 질문이나 이런 건 언제든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